자,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요, 우리 자소서를 이제 쓰고 나서 이제 면접 준비할 때, 면접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다. 가장 잘 팔리는 책이지. 서울대를 비롯한 신칙 면접 교재야. 저는 이제 그 책의 저자입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어떤 거야? 면접의 기초 자료지. 자, 이 시간은 어떤 면접의 연장선에서 자기소개서 어떤 식으로 한번 효과적으로 작성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시간. 이제 지금 이제 고3 수험생들 이제 방학을 실시했어, 그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9월 중순까지 써야 돼. 여러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 특히 올해 같은 게 어떻습니까? 이게 점점 수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학생부 종합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단 말이야. 자기소개서에 대한 압박감 굉장히 큽니다. 자, 이 시간은요, 이미 자기소개서를 썼던 친구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 그냥 끝나버려 거기서. 여러분들 이미 자기소개서 쓴 친구들 어떠니? 내가 자기소개서 썼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어때요? 야,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그래 잘 썼는지 확인해 보자. 또 어때요? 야, 우리 옆집에 보니까 어떤 형이 있는데, 응? 앞집에 살아. 그 옆집에는 앞집. 아, 뭐 서울대를 갔는데 작년에 뭐 학종으로 갔대. 그 형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엄마도 궁금하잖아. 그 엄마도 한번 보여줘.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아빠도 이제 어때? 그러니까 안 보면 이제 우울하니까 또 봐. 근데 전부 다 어떻습니까? 첨삭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는데 다 지적하는 게 틀리죠. 각각 네 명한테 보는데 지적하는 게 다 틀려. 한 명은 1번, 한 명은 2번, 한 명은 3번, 4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우울한 거지. 자기소개서를 이미 끝낸 애들은 더 이상 끝. 보지 마.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말란 말이야. 응? 왜? 이거는 완성이 없잖아. 그 보면 볼수록 고칠 게 많아. 똑같은 거, 이게 책을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나름대로 이제 베스트셀러 저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책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교정을 볼 때 보면 할 때마다 어때요? 고칠 게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나중에 에이 모르겠다 내자. 그거야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이미 완성한 친구들 어떻게 그냥 끝. 그리고 어떻게 올해 같은 경우 상위권 대학들 어떻습니까? 수능의 등급컷이 굉장히 크잖아.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수능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이야. 이제 자기소개서 잊어버려. 자, 이 시간은 뭐야? 아직까지 자기소개서 갖고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런 친구들을 위한 시간이야. 자,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요, 자기소개서 똑같은 거야. 무조건 일주일 내에 완성해버려. 그리고 끝내란 말이야. 그냥 질질 끌지 말라고. 왜? 보면 볼수록 고칠 게 많은 게 자기소개서야. 그러면 이 시간은요? 이 시간은 자기소개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 일주일 내내 완성하기. 자, 그런 걸 취지를 갖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지금 뭐냐? 어떻게 하면은 내 자기소개서를 일주일 동안, 내 자기소개서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차별화돼서, 응? 차별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가? 그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팁을 주는 그런 강의예요. 여러분 들으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대신 나하고 약속하자.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일주일 내에 자기소개서를 완성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진다. 약속하자. 무조건 일주일에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보세요. 근데 뒤에부터 하자, 편의를 위해서 직접. 거꾸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가고 강의 자체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하자. 이게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이죠. 여기서부터 강의를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게 내가 어떻게 알았어? 자기소개서 일주일 내 완성법. 그러면 1번 문항은 어떻게 가야 돼?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려. 이거는 한 3일 잡자. 3일 정도 잡자. 3일. 보통 이제 1번 문항하고 2번 문항은 똑같다. 쓰는 패턴이 똑같아. 이렇게 가. 여기서 핵심 뭐야? 배우고 느낀 점이지?
배우고 느낀 점, 이게 뭐야? 어떤 의미가 있나? 나한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어떤 의미가 있나?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 1번이랑 2번은 이렇게 가세요. 항상 자기소개서 섭외할 때 동기. 그 다음에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갑니다. 요건 마찬가지야. 1번, 2번 똑같이 요런 패턴을 가기 바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학업이라 그랬더니 우리 다 알고 있어. 그 수능 공부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동아리 활동, 창치 활동, 체험 활동 다 포함되는 거지. 그치? 한 예를 들어봐. 아, 내가 수학을 열심히 해. 너 왜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동기가 정확해야죠. 그 다음, 과정은 구체적으로 써라. 구체적으로 과정을 쓰고. 그 다음에 의미는 어떻게 해야 돼? 자신만의 차별적인 어떤 방법.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똑같습니다. 항상 자기소개서 1번을 작성할 때 1번은 처음에 작성,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자기소개서 일주일 할래? 완성법. 1번은 시간이 걸린다. 1번은 3일 정도 잡아. 3일. 그죠? 어떻게 해? 동기, 과정, 의미. 요 세 가지 파트를 해가지고 나눠서 쓰면서, 동기는 내가 창치 활동을 했다. 아니면 내 수능 과목에 한 가지를 찍었다. 동아리 활동을 했다. 왜 이거를 했냐? 이 동기가 명확해야지. 과정이 구체적으로 가야지. 의미는 내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의미를 적을 때는 어떻게 가야 돼? 이 의미가 2번의 의미하고도 상통해야 된다. 그게 자기소개서의 법칙. 일체성. 그렇죠? 2번도 똑같은 패턴이야. 자, 2번 보겠습니다. 동기, 과정, 의미야. 자, 2번 보자. 자, 고등학교 재학 중 본인이 의미, 여기도 의미가 나온다. 의미. 본인의 의미. 이 의미라는 거는 여러분들 2번에서요. 이거는 전공하고 반드시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어. 이게 전공과 반드시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다. 물론 관련이 있으면 좋아. 근데 억지로 전공에 맞출 필요는 없는 거야. 우리 학생들 어때? 아, 그래도 나는 이과를 가는데 억지로 맞춘다. 이게 어색하단 말이야. 그치? 그다음에 3개 이내를 그랬어요. 3개. 3개 이내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야? 역시 똑같아. 1번하고 똑같은 패턴이야. 동기. 자, 동기다. 동기. 동기. 그다음 과정. 그다음 의미. 이렇게 가는 거야. 똑같은 패턴이야. 근데 여러분들 봐. 이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의미가. 근데 세 개를 썼을 때는 어때? 500자씩 갔을 때 이게 좀 약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이들한테, 우리 여러분들한테 세 개가, 세 개 이내니까 한 두 개 정도 적을 때 조금 더 어필하지 않겠는가? 역시 마찬가지야. 동기. 내가 왜 그 활동을 했는가? 그 활동을 왜 했는가? 그 과정이 무조건 과정은 구체적이야. 여러분, 1번도 구체적, 과정이 2번도 구체적.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의미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면 1번에서의 의미와 2번에서의 의미 두 개를 적으면 여기서 의미가 두 개 나오지. 이게 상통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신경 써서 적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차별해야 된다. 자소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끝냈어. 근데 2번은 여러분들 하루 만에 끝내. 하루. 2번은 하루 만에 끝내자. 네, 그렇게 가자. 1번은 3일 정도. 그러니까 이 1번을 적으면 그 다음에 2번, 3번이 쉽게 나와. 자, 그 다음 볼까?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나온다. 여러분 3번은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 이 말 자체가 봐봐. 배려, 나눔, 협력, 갈등이야. 갈등 관리인데. 응? 이건 배려가 뭐냐? 배려가. 배려가 참는 거 아니냐? 그죠? 이건 배려는 결국 내가 인내하고 참는 걸 배려라 그러죠. 여러분, 나눔이 뭐야? 나눔이 주는 거잖아, 주는 거. 나눔이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눔은 나한테 준다.
나눔이 이제 주는 거야. 줌. 그죠? 그러니까 배려는 참는 거. 나눔은 주는 거. 여러분들 봐. 여러분 그 친구하고 트러블이 있어. 그럼 어떠냐? 내가 참고 내가 양보하면 어떠니? 내가 참고 줘봐. 그럼 갈등 해결 되지? 아 그렇잖아. 그러면 저절로 협력이 되지.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네 개. 배려, 나 배려, 나눔, 협력, 갈등이 있지만 결국은 배려하고 나눔이지. 자 여러분들께서 자 우리 민주주의가 뭐냐? 이런 다수결아, 이 다수결. 다수결. 민주주의가 다수결을 원래. 왜 그러냐? 다수결. 자, 민주주의의 원리가 이게 글씨가 이상하네. 잘 안 써지네. 민주주의의 원리는 뭐야? 이렇게 다수결이 원리야, 다수결. 근데 다수결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자. 다수결이 어때요? 가장 좋은 게 아니잖아. 우리 항상 배우잖아. 특히 이과 상대는 좀 약하지만 이과 상대는 중학교 생각해봐. 다수결은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결을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배려해야잖아. 우리 여러분 이런 거 알 거야? 관용의 정신, 양보와 타협. 그죠? 결국 3번은 어떤 거야, 3번은? 3번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응? 우리가, 자, 어디서 적을까? 여기서 적어볼까? 여기다. 3번은 이거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해. 우리 사회가 공동체잖아. 그치?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렇죠? 구성원으로서의 자세. 이걸 보는 거지. 얘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 앞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헛짓거리 하지 않을까? 더불어 살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결국 뭐냐? 인성을 보는 거지. 인성. 인성을 보는 거다. 인성. 여러분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적으면 되겠다. 응?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똑같아. 여기 나오잖아. 배우고 느낀 점. 그러니까 이거는 봐. 여러분 이렇게 가야 돼. 아까는 뭐라 그랬어? 1번, 2번은 동기, 과정, 의미. 이거는 뭐야? 동기가 빠지는 거지. 이거는 어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죠. 과정과 의미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과정과 의미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가. 자, 다시 한번 자기소개서 차별화해서 작성하는 법. 1번하고 2번은 동기, 과정, 의미라 그랬지. 1번에서의 의미, 2번에서의 의미, 3번에서의 의미 다 일맥상통하면 굉장히 좋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3번은 결국 뭐냐? 3번은 배려 나눔. 결국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성을 보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3번은 몇 번? 3번은 요 하루 만에 작성하면 돼. 하루 만에. 그러면 1번이 3일, 2번이 하루, 3번이 하루, 나머지 이틀 남았지? 이틀은 4번이겠지? 4번 보자. 4번은 이제 대학의 자유문항인데, 우리 학생들이 4번과, 선생님, 내가 대학을 6개 쓰는데, 6개 다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 구성은 틀리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구성은 틀리지만, 응? 요거, 어디 갔어? 요거, 지원 동기 있다. 요놈만 제대로 해놓으면은, 응? 요거 갖고 전부 다, 요게 이제 지원 동기를 원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 동기를 제대로 하면 이게 응용돼서 4번은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이틀 걸린다. 그렇게 보면 돼. 자, 지원 동기는 뭐냐면 핵심이 이거야. 이거 잘 쓰는 방법은요. 일단 학과가 정해져야 되잖아. 학과가. 과. 그죠? 나는 이런 과를 갑니다. 내가 저 지원하는 과하고 나의 삶하고 일치를 시켜. 나는 이 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고3의 생활, 3년 기간 동안 오로지 이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런 느낌 만족. 지원과하고 내 삶하고 일치. 일치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어때요? 그 지원과의 커리큘럼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갑니다. 자, 요거는 이틀. 왜? 문항에 따라서 이제 개수가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문항 특이한 대학들을 모아놨는데, 우리가 이제 서울대학 같은 거 다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독서활동 3개. 그죠? 독서활동 3개. 서울대.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뭐 합격의 당일성, 자신의 장점. 여러분들 면접을 가면요, 어떤 걸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봅니다. 야, 학생! 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얘기해봐. 결국 너 왜 뽑아야 돼? 너 장점 얘기해. 같은 말이지. 그 다음에 독서활동이 인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마찬가지야. 서울대 문항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성장과정, 환경 미래 전공에도 어떤 성장과정은 여러분들 뭐 내가 말이야 조실 분모하고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성장 과정은 어떤 거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천문학과 간다. 그럼 어떻게 해? 천문학과 있잖아.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낚시 가는데 쫓아가면서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몇 남 몇 째 이거는 아니지. 이건 다 아는 거야. 이렇게 구성하면 된다. 그래서 4번 문항은 며칠? 여기 이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자기소에서 일주일 내에 완성하기 끝.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보자. 맨 앞으로 가보자. 앞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모니터를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보자. 이제 복습. 지금부터 복습이다. 복습. 지원학과의 자신의 삶을 잡아라.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말 나오지? 굉장히 좋은 말 나오네. 나는 이거 뭐야? 이거 지원 동기할 때 굉장히 좋다 그랬지. 지원 학과에 자신의 삶을 잡아라. 나는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 나는 살아온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학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지. 그 학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신만의 스토리가 나오죠. 이 스토리 자체가 뭐야? 여러분 스토리는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그죠? 그죠? 스토리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스토리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가기 바란다. 자, 그 다음 복습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네 가지 요건을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진정성. 그죠? 진정성. 간절함. 그죠? 사실 진정성. 그죠? 이거 솔직히 해야지. 그 다음에, 이게 간절함을, 여러분들, 이 자기소개서가 이게 간절함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 간절함은 자기 공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한 만큼 간절함이 나타납니다. 이 간절함, 자기소개서는요, 간절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노력한 만큼 간절함이 나타난다. 그 공부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학과 가서 공부해야 돼. 그 학과 사이트 가서 당연히 그 학과 커리도 보고, 그죠? 내가 하는 과에 대해서 교수님은 학위 논문이 어떤 거지? 교수님들이 이런 게 있네. 궁금하면 네이버에 검색하고 이런 식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한 만큼 간절함이 나타난다. 일체성. 일체성 뭐라 그랬어? 일체성. 생기부하고 여러분의 어떤 자기소개서. 자기소개는 뭐야? 학생 뭐 해설서잖아, 이게. 자소가. 이거하고 일체가 돼야지, 당연히. 그지? 그렇죠? 그런 것도 면접에서 확인한단 말이야. 근데 일관성은 뭐야? 1번, 2번, 여러분들 봐. 자소서 1번, 자소서 2번, 자소서 3번, 거기서 의미, 그 의미가 다 같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가면 된다. 그 다음에, 자소서의 가장 큰 무기는 여기 또 나오네. 간절함. 여러분들, 간절함. 자, 복습해보자. 간절함은 공부하면 간절함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결국 이거야. 진정성보다 간절함이야. 여러분들이. 간절함은 노력하면 된다. 자, 그리고 지원학과를 자신의 삶 속에서 체화시키는 노력. 노력, 이거 공부하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일체성과 하나를 묶어라. 다양성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작성법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보자. 자, 여러분들,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자기소개서 이미 쓴 애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마. 그냥 끝. 거기서 보면 스트레스 받아. 아, 누구한테 첨삭을 맡기다 필요 없어. 그냥 거기서 끝내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안 쓴 친구들은 지금부터 마지노선 일주일 날에
순간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돼. 자, 1번 문항은 3일 동안 제일 힘들어. 2번 문항은 하루, 3번 문항 하루, 4번 문항 이틀, 그렇게 일주일 걸리지. 그렇게 하고 더 이상 끝.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수능 공부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끌고 갑니다. 이게 9월달까지. 그러면 수능도 망가져. 자소서 제대로 쓰지도 못해. 여러분 시간 많다고 자기소서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거는 순간적인 집중력이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다 같이 약속하자. 내 강의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전부 다 들었어. 근데 나하고 약속한 게 뭐야? 무조건 자기소서 일주일 내에 완성하기. 내 강의는 이미 다 들었다는 건 자기소서 일주일 동안 약속한다. 완성하기. 나하고 이제 다 약속한 거야. 그렇죠? 믿겠습니다. 이상 끝. 예. 수고했습니다. 몇 분입니까?